대방광 불암경 권 11형 화장세계 품제오 삼예라.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불 여러 불자여, 저희 이구염장 향수의 동쪽에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변화미묘신이요. 이 바닷가운데 세계종이 있으니 이름은 선포차별방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안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장엄법계교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연화 묘장엄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항출시방변화세계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무간보왕윤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여보련화경미룬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묘향염보장은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비로자나 변화행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보말염부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재불혼염경계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색치연광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최승광변조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장엄구경계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염등이며, 이와 같은 등 말할 수도 없는 불찰미진수 향수에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에는 이름이 파리지요. 세계종은 이름이 상방광여이니라. 세계의 청정한 거부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해락 정광자예라. 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정령하고, 부처님 명호는 최승 삼매 정진내이시며, 이위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여, 재등이란 말은 가지런이 똑같아서 평등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장엄당해라.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예라고 정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무장의 법계 등이시니라. 이위로 삼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방광영장이요. 부처님이여, 명호는 변법계 무장의 해명이시며, 이유로 칠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이 세계종 최상방에 이르러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최승신양이라. 이십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정경하고, 부처님은 부처님 명호는 각분나 불이시니라. 모든 불자여, 저 무진광명윤 향수에 밖에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구종묘광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변무구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광요계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변보장음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묘보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향만이 궤도행이며, 그러니까 지금 지구나 비슷하게 생겼죠. 지구도 바다가 있고 육지 있고 또 바다 있고 육지 있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바다는 향수예고, 그 다음에 세계나 세계종은 육지택이죠. 다음으로 향수예가 있으니 이름은 출불음서행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선걸립장엄이며, 다음으로 향수예가 있으니 이름은 향당수미장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광영변만이며, 다음으로 향수예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묘광명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화염윤이며, 다음으로 향수예가 있으니 이름은 풍력지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렴운당이라.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제석신장엄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진주장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평탄남정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비유리말 종종장엄이며, 그와 같은 등 불가 말할 수 없는 불찰미진수 향수에의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에는 이름이 묘수하여, 세계종은 이름이 출생제방 광대자리라. 일체 부처님의
말을 최보가는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은 염거당이요 부처님 명호는 세간 공덕해이시며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잇나서 금강당 세계와 더불어 가지런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생보요 부처님 명호는 사자력 보훈이시며 이로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의복당 세계요 세계가 이상하죠 의복당이라는 세계요 양국세계는 없는가 부처님 명호는 일체 지혜왕이시며 이 세계 중 최상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영락 사자광명이요 부처님 명호는 선변화 연화당이시니라 세계를 기억하기도 힘들죠 세계 기억하고 향수에 기억하고 세계 중 기억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수한 세계가 다 있으니 그 이름이 다 있는 것 보면 묘하죠 지구상에 풀과 나무가 많이 있어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이름 다 있어요. 여러 불자여 저 금강염 광영 향수에 밖에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장엄구 영식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청정양 행장엄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 보화강요해요 세계종은 이름이 공덕상장엄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계부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살만이관장엄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묘보이복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정주윤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가해와변조요 세계종은 이름이 백광운조요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변허공대광명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광보조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묘화장엄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금월완장엄 금을안영라이기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진주향해장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불광명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보륜광명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선화현불경계광명이며 광명이라 그와 같은 등 말할 수도 없는 불찰 미진수 향수에 그 가장 가까운 윤이산 향수에는 이름이 무변윤창엄저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량방차별이라 일체 국토 가지가지 언설의 소리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러면 금강화계요 부처님 명호는 무진상 광명보문음이시니라 이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금강당 세계와 더불어 가지런나니 이름이 출생포이당 세계요 부처님 명호는 복덕운 대유세이시니라 이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보구묘장이며 부처님 명호는 승해이며 이 세계종 최상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광령 의복당이요 부처님 명호는 지일변화운이시니라 여러 불자여 저 제청보 장엄 향수에 밖에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아수라궁전 향수에요 세계종은 이름이 향수광소지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이 보사자 장엄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변신시방 일체보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궁전색 광명운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륜묘장엄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줄대련화요 세계종은 이름이 묘장엄 변조법계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등념묘안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변관찰시방변화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한 부사의장음윤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시방광명 보명징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있으니 이름은 보적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등광조요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있으니 이름이 이름한 청정보광명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수임의 무릉위의 풍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있으니 이름은 보일한순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절의신광명이라 그와 같은 등 말할 수도 없는 불찰 미진수 향수에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에는 이름이 수장엄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안주제마행이라 일체 보살치지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요금색이요 부처님 명호는 향염성위광이시니라 잉위로 불치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강 세계와 더불어 가지런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만이수와요 부처님 명호는 무예보혜언이시며 이기로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비유리묘장언니요 부처님 명호는 법자재 견고해이시며 이 세계종 최상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범음 묘장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연화계부 광명왕 불이시니라 여러 불자여 저 금강윤 장엄저 향수에 밖에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은 화연연화 저요 세계종은 이름이 국토 평령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만이광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변법계 무미호익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중요양 일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현시바잉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은 항나보류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행불원은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있으니 이름은 무변신묘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변방차별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있으니 이름이 현실적지요 세계종은 무량처차별이라 이름하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있으니 이름은 청정범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청정장음이요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난순 음성장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형출당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은 묘향보왕광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현광명역이니라 여러불자여 저 연화의 인다라망 향수에 밖에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은 은연화의 묘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변행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이 비우리 중밀염운이요 중밀이란 말은 대나무가 빽빽이 서 있으니까 대나무가 빽빽하게 난다는 것 대나무가 빽빽하더라도 물이 흘러가는 것은 걸리는 것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죠. 발이 성글더라도 발 들어오는 것은 구애가 없다고 옛날 그런 시가 있죠. 그걸 적어요.
배가 빽빽한들 어찌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 것이 걸릴 게 있으며, 대밭에도 물은 흘러가고 있죠. 요만한 그 개울 같은 거. 염소 불에 월광조라 발이 성근다. 발 쳐놓은 거, 문에 거, 여름철에 발염자요. 발을, 발이 성긋성긋하게 성근다 한들, 달빛이 비치는 것은 걸릴 게 없다만, 달빛이 발이 가리워도 비치기는 비치죠. 중밀이라고. 그런데 대나무가 다 다르대요. 한국 대나무가 정말 중밀이고, 인도나 중국 보면 대나무가 이렇게 무더기 무더기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게 저 나라마다 대나무 나는 그 성질이 다르죠. 한국은 여기저기 그냥 산립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무더기로 총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나무가. 한국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죠. 한국에는 그냥 이렇게 마구제비로 이렇게 막났지, 이렇게 대나무가 별같이. 한국 대나무가 더 좋던데, 나는. 무슨 대나무가 이렇게 나락포기같이, 나락폭처럼 말이에요. 저렇게 되었는고는 의아심이 생기던데. 이유리 중밀여문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출시방음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시방강염치요, 세계종은 이름이 항출변화 분포시방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출현진금만이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금강당상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그 이름은 평등대장의미요, 세계종은 이름이 법계용맹선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보화총무진광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변정광행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묘금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연설미밀처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광령변조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장의미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적의미요, 세계종은 이름이 현전수포며, 그와 같은 등 말할 수도 없는 불찰미진수 향수회의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회는 이름이 밀렴운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일체광장음이라, 일체열의 도량 중의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여기도 음성교체구만요. 사바세계를 음성교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의 음성이니까 음성으로 그 세계의 교체가 된 거죠. 가르킬 교체, 교체입니다. 이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한장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금광월 변조시방이시며, 이기로 십불찰 비진수 세계를 짓나서 금강당 세계와 더불어 가지렀나요.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대기요, 부처님 명호는 대정진선각에 이시니라, 이주의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고 평등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밀장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라왕당이시니라, 이귀로 칠불찰 미진수 세계를 짓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해장음이요, 부처님 명호는 유덕절륜 무릉제복불이시니라, 여러 불자여, 저 적지보향장 향수회 밖에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보광명면조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구증장암이요,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중보와 개부요, 세계종은 이름이 허공상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길상악 변조요, 장막 악자입니다. 장막, 그런 휴장이죠. 악자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예강 보장은이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수와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현시방선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출생
묘색보요 세계종은 이르니 승당 주변행이며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보생금광하여 세계종은 이름이 현부사의장은 미녀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심망만이 윤업식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시현무의 불광여인이라 다음으로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은 적지보영락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정제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진주윤보장은요 세계종은 이름이 재불원소유며 그와 같은 등 말할 수도 없는 불찰미진수 향수회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회는 이름이 연부단 보장윤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음단이라 일체 지문에 들어가는 음성으로서 교체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은 화해연이요 부처님 병호는 청진시신이라 이위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짓나서 금강당 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 강릉당이요 부처님 명호는 일체 공덕 최승천망이시니라 이위로 삼불찰 미진수 세계를 짓나서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신력장엄이요 부처님 명호는 선출연 무량 공덕왕이시니라 이 세계 종 최상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만이향산당이요 부처님 명호는 광대선한 정제이시니라 여러 불자여 저 보장엄 향수회 밖에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지수미 광명장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출생 광대운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장엄 대유력 경계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예 정장엄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밀포 보련화요 세계종은 이름이 최승 등장엄이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이지일체보장엄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일광영망장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다엄정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부화이천여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극총애행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최승형장은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지묘만이 봉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정허공장이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대광견조요 세계종은 제청거 광명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그 이름 가해마니주 충만 견조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우서이니며 그와 같은 등 말할 수도 없는 물찰 미진수 향수회에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회는 이름이 출제청보요 세계종은 이름이 주변 무차별이라 일체 보살의 진우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이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요승장이요 부처님 명호는 최승공덕계이시니라 이 귀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짓나서 금강당 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장엄상이요 부처님 명호는 초승대광명이시니라 이후에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비우리윤보장엄이요 부처님 명호는 수미등이시니라 이 세계 종 최상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화당에요 부처님 명호는 무진변화묘의 운이시니라 여러 불자여 저 금강모취 향수회 밖에
다음으로 향수에 가 선행 이름은 숭세보비예요. 세계종은 이름이 수출보당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선행 이름은 보당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현일체광영이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선행 이름이 요보운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일체보장음 광명변조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선행 이름이 오수화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묘화관색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이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광명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보수봉이요. 다 세계종은 이름이 보현문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시현광명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이금강무소회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보장은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변난해였니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장은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시연국토장이니라. 그와 같은 등 말할 수도 없는 불찰미진수 향수회에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의 이름은 불가교해요. 세계종은 이름이 묘륜관착화 연화장이라. 일체 부처님 힘에 낸 바 소리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최묘양이요. 부처님 명호는 변화무량진수강이시니라. 이로 불십불찰미진수 세계를 짓나서 금강당 세계와 더불어 가지런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부사이 차별장엄문이오. 장엄문 세계요. 부처님 명호는 무량기불이시니라. 이귀의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시방광명묘화장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자안강령문이시니라. 이 최상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해음성이요. 부처님 명호는 수천광령문이시니라. 여러 불자여 저 천성부처의 향수회 밖에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염륜혁광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불가설 종종양음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보진노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인무량선이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구일체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광변조며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포중보망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안포신밀이니라. 지금 약본 화엄경도 그런데 만약에 하본이나 중본이나 상본 되면 이 세 개만 세 개 설명만 해도 수천 권 수만 권 절판이요. 세 개가 무수하게 있다는 거. 이것은 대충대충 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묘보장음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세계의 명룡음이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일궁청정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변이인다라망이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고학비묘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원만평경이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요장은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정밀광염문이니라. 다음으로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주변보염등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수불본원 종종형이니라. 그와 같은 등가이 말할 수도 없는 불찰미진수 향수의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에는 이름이 적진영락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화현묘예라. 산세일체의 부처님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인다라 화장이요. 세계는 이름이 팔생환이라. 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견오지신예라. 이귀로 십불찰미진수 세계를 짓나서 금강강 세계와 더불어 가지런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망장음이라. 십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무량환희왕이신예라. 이로십불 삼불찰 미진수 세계를 짓나서 사바세계와 더불어 가지런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련화 사자자라. 십불찰 십삼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고 부처님 명호는 최청정 불공문이시니라. 이로 칠불찰 미진수 세계를 짓나서 이 세계종 최상방에 이르러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생용광명이라.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예라고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견법계 보조명이시니라. 여러 불자여 그와 같은 등 열불가설인 불찰 미진수 향수의 가운데 열불가설인 불찰 미진수 세계종이 다 현 일체 보살령, 일체 보살령을 나타내는 만이왕당 장엄연화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각각 장엄이 각각 장엄한 한계가 간단히 없으며 각각 보세 광명을 도우며 각각 그 광명 구름으로 그 위를 덮었으며 각각 그 창엄구와 각각 거부차별과 각각 부처님의 주련과 각각 그 법을 법회를 연설함과 각각의 중생이 두루 변만함이며 각각의 시방이 취밤이며 각각 일체 부처님 실력으로 가지하는 바이니 이 낱낱 세계종 가운데 일체 세계가 가지가지 장엄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채자입니다. 번갈아 채자 우체국하는 채자입니다. 번갈아 서로 연접하여 서로가 이렇게 연접 저 접속되었단 말이죠. 세계망을 이루어서 화장장엄 세계에 가지가지 차별하여 두루 걸리뱉느니라. 이 이제 그림은 화장 세계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이제 참고가 되시죠. 화장 세계도라는 그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세계 생김새 대충 오형을 알 수가 있죠. 화장 세계만 또 이렇게 많은데 다른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화장 세계 안에 세계군이 수천 개 만 개 불가설 비진수 세계가 있어요.